시청자 여러분, 저는 뷰리 얼리 어댑터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저는 LA에 살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LA 아줌마 그리고 유튜브 마이탑띵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뷰리바이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제품 몇 개를 공개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요. 제가 신제품도 많은 리뷰를 보고 또 제가 직접 써보고 자신 있는 것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고요. 어떤 것들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아직 유튜브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제 화장대로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많은 제품들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 또는 아직 뜯지도 않은 새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화장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화장대입니다. 저는 특별히 화장대가 따로 없고요. 그냥 여기에 서서 화장을 하는 편이에요. 밑에 공간이 옷을 넣는 서랍장인데 이 서랍장 중에 두 개가 제 화장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세안을 한 다음에는 이 솜으로 이 토너를 가지고 얼굴을 꼼꼼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세럼 바르고 그 다음에 아이크림, 이거는 탈트에서 나온 아이크림인데 이걸 이렇게 눈 밑에다가 발라주면 약간 반짝반짝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즘 바르고 있고 그 다음에 로션으로는 이 마이클 토어스의 제품, 이게 올가닉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저번에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재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샘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샘플들 중에서도 제가 특히 관심 있는 제품들을 먼저 써보려고 여기다가 빼놨고요. 현재 쓰고 있는 브러쉬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쓰는 브러쉬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뷰리 블렌더 오늘도 썼고 매일 세척을 해서 여기다가 딱 놔두고 있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서랍인데 첫 번째 서랍에는 작은 것들 그리고 매일 손이 가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 놓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보고 저희 딸이 써보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딸 주려고 하나 더 샀고요. 뷰리 스파츄라 해서 이 작은 통에 밑에 이렇게 깔린 것들 손가락 못 넣는 것들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싹 넣어서 빼가지고 이런 아이크림 제품들도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것들 깔끔하게 못 쓰면 이걸로 싹 덜어서 쓸 수 있고요. 이 서랍은 매일 열어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웰앤와일드 트리오나 이런 것들은 자꾸 손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좋으니까 유튜브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웰앤와일드에서 5개짜리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다음에 찍을 비디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가지로 눈에 쓱 발라서 아이섀도우를 연출해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눈에 쓱싹쓱싹 발라줘도 일단 오래 가고요. 지워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중간에 주름에 접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꽤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뷰리 블렌더는 이렇게 검정색과 또 핑크색 하나 더 있는데 여러 개를 사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던 게 굉장히 낡아가지고 메이크업기가 아이섀도우 리모레 스캔들 아이즈가 그 연필로는 굉장히 워터프루프가 잘 되거든요.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여러 가지 블랙 아이라이너를 바르고 이렇게 지워보는 게 있었는데 리몰 제품이 굉장히 좋았어요. 새로 나왔길래 써보고 리뷰를 좀 하려고 일단 사놨습니다. 미국에서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랑콤에 가서 샀는데 그때 유튜브에 올렸더니 한국에서는 아직 안 나왔다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유튜브 비디오에서 여러 번 발라봤었어요. 일단 생긴 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고 꺾인 그런 형태이고 잘 돼요. 잘 돼서 한참 쓰다가 이제는 조금 뒤로 가 있네요. 여기는 아까 작은 서랍에 바로 밑에 서랍인데 굉장히 큰 서랍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넣는 서랍인데 여기 안에다가 디바이더를 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잘안 쓰는 거는 한몇 달에 한 번씩 좀 꺼내고, 그 다음에 새 제품 내가 쓰고 싶은 거는 제일 위에 쪽에다가 이렇게 싹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주로 세포라에 가서 이렇게 샘플을 가져다가 써보고, 그리고 색깔이 이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운데이션, 118번.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제 색깔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로라 머시에의 실크 파운데이션. 이게 다음번에 제가 진짜로 정상 제품을 사고 싶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트라이 해봐야 되는 파운데이션이고, 그다음에 마크 제이콥스의 그 컨투어링 파우더. 제 유튜브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거 하나만 계속 쓰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 아나스타샤의 컨투어링 팔레트. 요걸 계속 썼죠. 음영을 주는 제품으로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컨투어 제품이. 제가 아워글래스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아워글래스 파우더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우더들 중에서도 팔레트로 나온 거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색깔을 여러 개를 트라이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팔레트를 주로 제가 사서 썼고요. 그다음에 메이크업 세팅 파우더들, 뭐 겔랑의 구슬 파우더나 메이크업 포에버 그런 파우더들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제가 블러셔 좋아하는 블러셔들이 있는데, 더밤 제품이 제일 많이 있어요. 밤 제품이 부피를 굉장히 적게 차지하고 모양도 예뻐서 서랍에 놔두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밤 제품은 제가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메리 루미나이저, 이렇게 신디 루미나이저 같은 더 밤의 하이라이터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립 제품들은 항상 쓰는 것들을 여기다 두긴 했는데, 여기가 주로 제가 쓰는 것들이고, 여기는 커서 누워있는 애들, 펜슬 제품용으로 여기 많이 있고요. 여기에는 조금 진한 립스틱들, 제가 좀 아주 진한 립스틱들을 잘안 쓰는 편이어서 뭐 빨간색, 핫핑크 이런 것들이 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운데이션이에요. 여기 24시간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24시간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수정 화장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제가 썼고요. 이거는 로레알의 트루매치. 요 제가 안 쓰는 색깔이에요. 제가 요것도 유튜브 비디오 올렸었는데, 어떤 색이 저한테 제일 맞는지 제가 얼굴을 반쪽씩 발라보면서 보여드렸었고요. 그래서 얼추 보자면 여기에가 한 10개, 뭐 20개, 30, 40, 50. 그래서 한 줄당 한 50개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랍에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다 그러면 이 서랍에만 한 200개에서 300개의 화장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뱃사이즈 테이블인데, 이 서랍을 열면 여기에는 아직 제가 못 써본 거나 아니면은 좀 부피가 커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요거는 마크 제이콥스의 그 아이라이너인데,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번짐이 적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제가 샘플로 받은 거를 하나 걔한테 줬더니 최고라고.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어보고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전혀 번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크 제이콥스 것도 여기 있고, 에스티로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들었는데, 여기 컨실러는 제가 아직 안 써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써봤고, 이런 것들. 이거는 코레스의 제품. 아직 써볼 기회가 없어서 여기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샘플들과 제품들이 아직 써보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위에 서랍의 경우에도 제가 아직 써보지 않은 그런 샘플들 온 거. 했는데 아직 못 써본 제품 중에서 이렇게, 패키징에서 빼지도 않은 상태로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회사예요. 제랄드 코스메릭이라고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이어서 제가 일단은 사봤는데 아직 못 썼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 아이브로우 제품, 눈썹 그리는 그 파우더용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들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 거, 이거는 한뭐
일주일, 2주일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써보려고. 이거는 또 다른 서랍장에 밑에 서랍인데 이 서랍장에는 뭐 이렇게 속눈썹 아이래쉬들이 여러 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안 쓰는 제품들을 여기다가 빼놨고 또 샘플들 좀 많이 받은 것들 나중에 나눠주거나 그러려고 갖다 놨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 마스카라도 빨리빨리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립스틱 제품들 그다음에 이거는 저번에 드럭스토어에 가서 세일한다고 막 사놓고는 제가 뭐 다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나눠주고 또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있어요. 아이섀도우도 뭐 트리오 팔렛 마스카라 이것도 써보려고 그랬는데 리뷰가 좋아가지고 이 제품도 사서 써본다고 그래놓고는 지금 아직 안 뜯었네요. 화장실 캐비닛 중에 하나인데요. 샤워 용품들을 많이 넣어뒀어요. 네, 컬링 아연 할 때 이걸 먼저 뿌려줘야지만 머리가 안 상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 나온 그 데오드란, 겨드랑이 바르는 데오드란이고 이것저것 있는데 여기서 소개할 거는 이 브러쉬 트리인데요. 이 브러쉬 트리는 브러쉬를 거꾸로 말리는 그런 거치대죠. 이 벤저빌 브러쉬 트리는 제가 너무 좋아서 써보고 다른 분한테도 좀 드리고 싶어서 제 유튜브 이벤트 상품으로 한번 나갔고요. 또 나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브러쉬를 거꾸로 말림으로 해서 이거 그냥 씻어가지고 수건에 한번 해준 다음에 여기다 꼽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꼽아놓으면 하루 또는 이틀이면 굉장히 물이 잘 마르거든요. 아까 비디오를 찍던 방에 있는 그 침대 옆에 있는 나이트 스탠드인데요. 그 세포라에서 나온 립스틱 세트인데 지금 몇 개는 제가 안 쓸 것 같아서 그냥 선물로 줬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제가 써보고 싶어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아직 좀 못 써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밤의 뉴드 투드라는 아이섀도우 팔렛이에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서 쓰시고는 계신데 이 안에가 굉장히 깜찍하게 돼 있죠. 그 뉴드 투드,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또리 아래 또리. 아직 유튜브에 제품 소개를 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칼고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아이섀도우하고 브론저 이런 것들이 있고 투페이스에서 나온 제품들이 좀 이렇게 패키징이 예뻐요. 그래서 아이섀도우가 발색이 굉장히 좋다는 리뷰가 있어서 제가 샀는데 아이섀도우가 너무 많은 관계로 아직 못 써보고 여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서랍은 여기에는 브러쉬들이 많이 있고요. 브러쉬들도 사실 새로 사가지고 아직 리뷰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이섀도우 팔렛들, 제가 좋아하는 아이섀도우 팔렛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맥 팔렛을 새로 샀는데 여기에 꽉 차있는 팔렛이거든요. 유튜브에서 리뷰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얼반 디케이의 네이키2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써보고 리뷰하기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제품 사이즈는 작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포라에서 나온 Summer Stash 그래서 여름에 좋은 제품들 묶음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못 써봤네요. 이건 써봐야 되겠네요. 이 문이 제가 비디오를 찍을 때 뒷배경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옷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비밀 공간인데 제가 뭔가를 숨기고 싶을 때 사실 여기다가 많이 숨겨서 어떨 때는 저도 까먹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처음 공개를 하네요. 여기 있는 박스들이 대부분 이렇게 테이프도 뜯지 않은 상태로 여기서 제 눈에 띄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다 못 열어봤어요. 근데 제가 구매를 하고 오다를 할 때는 그래도
다 검증된 제품들 리뷰를 많이 보고 아, 저 상품은 진짜 한번 써보고 싶어 또는 이거 새로운 상품인데 빨리 받아가지고 내가 리뷰해야지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을 끼는 열어봤네요. 이 코스메릭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신제품이에요. 이 코스메릭 CC 크림의 다른 버전, 조금 물광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것도 페이스 블러쉬하고 브론저가 같이 있는 파우더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꺼내서 당장 써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여길 들어가가지고 일단 써보겠다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봉투 집어넣어놨거든요. 이 봉투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비 브라운의 슈머 브릭도 없는 거를 막 구해가지고 샀고 보시아라는 또 브랜드가 있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잘 안 알려진 브랜드요. 그리고 그닥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퍼스트 에이드 뷰티 여기에서 완전히 세트로 그 아이크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트가 있길래 제가 샀는데 아직 못 써봤고요. 이거는 스틸라가 세일을 할 때 거기서 한 50% 하는 것들을 제가 카트에다 딱 담아가지고 사놓고는 또 까먹고 있었네요. 그 기초 화장품들 제가 써보고 싶은 것들 키엘스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클 토드 제품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이건 빨리빨리 써야 되는 것들인데 하지만 오늘 이걸 다 정리를 못하니 저는 다시 문을 닫습니다. 제 보물 창고를. 저는 앞으로도 제 나이대에 맞는 제품들 그리고 제가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위주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고요. LA 아줌마를 치시면 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